좋은 아침입니다. 문묵사의 1분 묵상. 오늘 여호수아 14장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분배되기는 했지만 분배된 땅이 모두 정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산지에 요새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부족들의 땅은 점령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전투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유다 지파의 경우 교착 상황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갈렙은 85세의 노인이었지만 그 자신의 말에 의하면 싸움이나 출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지만 85세의 노인이 하는 말치고는 조금은 과장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만용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결국 아낙 사람을 몰아내고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늙은 갈렙의 모습이 우리를 건드립니다. 공동체가 지지부진일 때,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누군가 나서주는 사람 하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겠다,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가겠다, 내가 양보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꺼이 선봉에 서주는 사람, 돌파구를 열어주는 사람, 대신 짐을 져주는 사람. 오늘의 갈렙, 내가 한번 돼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